삼성 천정형 에어컨 판넬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거 안 열어보면은 본 사람이 열면은 예,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한번 예, 제가 한번 설명서를 토대로 이 판넬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보니까 이 그릴을 이렇게 열으라고 그러네요. 이렇게 이렇게 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. 누르는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두 군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누르니까 이렇게 빠져나와요. 이런 식으로 판넬을 열면 되겠습니다. 먼지 필터는 보니까 하나, 둘, 셋. 네 군데 이렇게 걸려 있네요. 네,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냥 빼면은 뭐 잘 안 빠지니까. 약간 탄력은 있습니다. 이게 약간 탄력 있는데, 예, 요거 플라스틱이니까 이쪽으로 좀 제끼면은 좀 제껴져요. 여기 이렇게 제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저쪽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제껴서 이거 약간 제껴서 이렇게. 빠집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예, 먼지 필터는 예,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물로 씻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뭐 물걸레나 아니면 빗자루로 먼지가 많이 끼었으면은 예,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나중에 다시 예, 끼울 때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딱 지켜서 이렇게 끼워주고 마찬가지로 지켜서 끼워서 딱 놔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겠습니다. 판넬을 열어서 안을 보니까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. 고리는 이제 맨 나중에 그리고 이 안에 속그릴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분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고리는 그대로 두고 이 고정장치 두 개를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천장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고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 고정장치를 분리를 해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고리를 맨 나중에 제거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고정장치를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니까 색깔이 다르죠. 하얀 부분이 있고 파란,
이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. 녹색 부분을 갖다가 밑으로 탁 제끼는 거예요. 이렇게 탁 제끼면은 이 위에 여기 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. 요거를 요걸 제끼면 이렇게 안으로 손으로 오므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에 벤치나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오므리면은 이렇게 빠지겠습니다.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떼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줄만 풀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분리를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